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초대석의 아나운서 박재홍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의 사망 원인 1위, 바로 심혈관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자, 오늘 만날 분은요, 미국 심장수술 분야 최고 권위자이자 사랑의 의술을 펼치고 있는 분입니다. 네, 이 자리에 미국 오칼라 심장센터의 시니어 심장외과 의료 활동하고 계시는 정수영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미국에서 어렵게 모셨습니다. 예, 예. 최근에 플로리다에 허리케인 어마가 와가지고 예. 저희가 모실 수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 괜찮으셨어요? 예, 괜찮았습니다. 저희들은 다행히 저희 집은 잘 지나가고 주위에 여러 가지 손상이 많았지만 괜찮았습니다. 네, 네, 빨리 허리케인 피해가 복구되면 좋겠고요. 예. 지금 근데 현재 계신 병원이 오칼라 심장센터입니다. 근데 꽤 유명한 곳이더군요. 예, 그 미국에서는 심장 수술을 하면은 매년 그 성적을 내게 되는데 네. 최근에 그 소비자 보호 협회에서 당신 심장 수술을 어디 가서 받을래? 그러면서 전국에서 50개의 병원을 선정을 했습니다. 네, 네. 플로리다에서 두 군데에 선정이 됐는데 저희들이 항상 거기서 뽑히는 그런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전역에서 50개 안에 드는 병원이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주가 51개주, 52개주 되니까 예. 한 주에서 1등인 뭐 그런 병원이다 볼 수도 있는. 예, 그럴 수도 있죠. 예. 근데 그 병원이 굉장히 뛰어난 병원이지만 또 신앙적으로도 환자를 도우면서 또 치료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예, 저희들은 이제 환자를 보면은 이제 수술할 것에 대한 설명을 잘 해주고 네. 꼭 같이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수술을 하고 수술 후에 병원에 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필요에 따라서 영적인 그런 그 사역도 하고 주로 이제 저녁에 회전을 마치고 집에 오기 전에 환자방에 들어가서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은 환자들이 얘기를 털어놓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관계가 맺어지고 복음을 더 깊이 전할 기회도 생기고 그런 여러 가지 영적인 사역들을 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제 의사 선생님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진료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네. 또 이게 신자가 아닌 분도 계실 거고 네. 갑자기 또 기도해 주겠다 이렇게 하면 또 선뜻 이게 사이언스가 아니지 않나 뭐 이런 반응 혹시 있지 않을까요? 예, 그렇긴 한데 그 특성상 네. 이제 심장 내가 이제 들어가서 환자한테 당신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하면은 네.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 환자들이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굉장히 충격이죠. 아하.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장은 비교적 정상이 그렇게 심하지 않거든요. 어떤 경우는 그냥 병원에 검사를 돌았다가 예. 심장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 아주 놀랍게 받아들이는데 놀랍게 받아들이면서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거 제가 설명을 하고 기도를 하자 그러면은 예.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제가 칼을 잡고 있는 사람인데 어쨌거나 그 기도를 예.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아, 그렇군요. 기도를 하고 나면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많은 사람이 그 감정적이 되더라고요. 어떤 분은 우는 사람들, 마음이 그다음에 약해지죠. 또 네. 보호자들도 그리고 많은 경우에 이 환자와 그 보호자들이 그렇게 얘기해. 나는 평생을 병원에 다녔지만 의사가 네. 난리에서 기도해 준 사람은 이게 처음이었다고 어허.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군요. 무엇보다 또 우리 박사님은 신앙도 좋으시지만 이 수술도 잘하셔가지고 제가 별명을 드리니까 인간 재봉틀이다. 참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무섭기도 한데 그러니까 수술을 굉장히 잘하시나 봅니다. 제가 미국 가서 이제 네. 미국을 간 이유가 한 5, 6년 공부하고 네. 거기에 돌아오고 싶었거든요. 예.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계속 훈련만 받고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아무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렇게 그 안 되는 일을 계속 하고 나갈 것이 아니라 잘 되는 일을 하자. 왜냐하면은 네.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하는데 참 좋았어요. 아하. 제가 청년 사역을 처음부터 시작했고 예. 그랬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있고 막 이랬기 때문에 잘 되는 일을 하자 그러면서 예. 제가
의사를 포기하고 신학교를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럴 때에 그렇게 제가 갖고 있는 직업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종이 돼서 살겠다는 결론을 내리고 나니까 네. 하나님이 갑자기 문을 여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심장외과를 트레이닝을 받는 것은 하늘이 별 따기였습니다. 제일 들어가기 힘든 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당시에. 네, 지금은 네. 달라졌지만. 또 외국 의대 출신이셨으니까 더 네. 힘들었겠죠. 저희 나이 또래에 동양인은 거의 없습니다. 아하, 그 네. 심장외과 하는 예.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 문을 여신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아칸사 주립대에 가서 네. 이제 심장외과 훈련을 받기 시작하는데 예. 제가 하나님께서 저한테 심장외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한 탤런트를 주셨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아, 그렇군요. 또 수술을 하는데요. 뭐 한 4시간, 5시간 걸리는데 저는 1시간 반, 2시간이면 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다른 미국 의사들보다 4배, 3배, 5배 이렇게 빨리 할 수 있는. 뭐 4배, 5배보다 시간을 반 정도는 반 줄여서 정도는 줄일 수 있는. 수술을 할 수 있으니까 예. 심장은 수술을 하면 시간과의 다툼입니다. 네. 심장을 멈춰야 되니까 짧게 멈추면 멈출수록 심장이 회복이 빠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시간과 다툼이 되기 때문에 심장 수술을 짧게 할 수 있으면은 훨씬 이제 경과가 좋죠. 그렇죠. 이제 그게 그 다른 수술하고 다른 점이고요. 예. 만약에 그 심장 수술하는데 체외 순환기에서 4시간 이상 두면은 회복이 불가능해집니다. 아. 그래서 시간을 다투는 그 수술이기 때문에 빨리 수술했으면 할 수 있도록 경과가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바느질 하는 것보다 재봉틀은 빨리 끝나니까 그 정도로 우리 박사님의 예. 수술 기술이 그만큼 좋다. 예. 네. 그런 의미가 되겠군요. 아마 젓가락을 썼던 그 우리 그 내력이 있어서 손재주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근데 제가 듣기로 원래는 예. 기독교 신자가 아니셨다면서요. 예. 선교사가 설립한 대학을 졸업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술 많이 마시고 방황 많이 하고 지냈고요. 네. 군대 3년은 제가 방황을 절정을 이뤘던 시기였던 예.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미국을 갔습니다. 아. 미국을 갔더니 저희 집사람이 교회를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난 교회를 갈 수 없다 그랬는데 네. 어느 날 어느 집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같이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희 집사람을 데려다 주고 집에 왔다가 돌아가려니까 너무 멀어요. 예. 그래서 우리 집사람을 거기 성경 공부하는 집에다 들여보내고 저는 그 가게에 가서 깡통 맥주 6개를 샀어요. 그래서 이 성경 공부하는 분의 예, 앞에서 네. 그 성경하는 분의 그 집 앞마당에 앉아서 마시는 거예요. 그 밤 10시가 네. 됐는데 이제 저도 다 6깡통을 다 마셨고 아 많이 드셨네요. 네. 예. 이제 거기도 성경 공부가 끝나서 사람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돌아서 잠깐 커피를 한잔하고 가라고. 그래서 제가 그날 그 집에 발을 들여놓는 결정적인 실수를 한 거죠. 네.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이분하고 밤을 샜어요. 아, 새벽 4시까지. 커피 한잔 마시다가? 네, 마시다가. 밤을 새셨구나. 그러니까 예. 제가 기독교에 갖고 있는 선입견이 있었어요. 이거는 정말 자기 자신을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이 무책임하게 없는 신을 믿고 또는 집단 정신질환의 일환이다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랬었는데 아마 술을 한 잔 먹은 그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무장이 해제되고 얘기를 듣다가 술도 깨고 새벽 네. 4시까지 있다가 이분이 기도하셔서 기도하고 일어나서 이제 집에 왔는데 그날 아침에 사도 바울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한 것처럼 저는 하나님을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실존적인 임재함과 하나님의 체험을 하는 걸 통해서 네. 그 지난 밤에 밤새도록 얘기하던 말씀이 생각나게 되면서 내가 거듭났다는 걸 그 순간에 확신할 수 있었어요. 예, 예. 그래서 삶이 하루아침에 변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낮과 밤이 다르게. 아하. 제가 얼마나 변했냐 하면요. 우리 집사람이 자기가 교회를 날 보고 가자 그랬는데 네. 하루는 이렇게 그렇게 내가 거듭나고 나서 이제 몇 개월이 지났을 때인데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변한 남자를 내가 어떻게 믿고 살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저를 교회를 가자 그랬는데 네. 이 사람은 신앙이 없었어요. 아, 그랬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고 아하. 위로를 받으려고 교회를 간 거예요. 네네. 근데
나같이 그렇게 만난 하나님을 만나지를 체험을 못한 거예요. 제가 삶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변하고 제 아내를 위해서 제가 한 1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도 이제 성령 체험하고 네. 주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됐죠. 그렇군요. 그 박사님 그 회심하시게 된 얘기들 거의 영화 같네요. 어떻게 네, 맥주 네. 여섯 캔을 드시다가 밤새워서 커피를 네. 드시면 말씀 나누시고 바로 이렇게 또 말씀을 통해서 거듭남의 체험을 하시는. 그래서 주위의 친구분들도 그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 말씀을 듣고 굉장히 주위에서 놀라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기 그 대학 동료들이 한 8명 있었는데 주말마다 모여서 아주 미국 사는 스트레스를 풀게 해서 술 많이 마셨어요. 네. 근데 하루는 결심을 하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게 일어난 얘기를 했습니다. 했더니 이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 정수영이가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나님이 있을 가능성이 많대요. 그러면서 자기들도 교회를 오겠대요. 그래서 그 해에 예. 그 동료들이 교회로 다 들어왔습니다. 와. 그래가지고 그 해에 그 교회에서 제가 전도상을 받았습니다. 와, 그랬군요. 네. 그래서 술 먹기 전에 그 하던 짓들, 하던 말거리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변하고 네. 실질적으로 너무나 극적인 변화를 체험했기 때문에 친구들도 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교회로 들어오고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박사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거다라고 네. 친구들이 믿고 네. 또 교회로 오게 됐었군요. 와, 대단하십니다. 저도 많은 분들이 변화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만 또 박사님처럼 극적으로 변하신 분도 처음이네요. 이제 백인 사회 에서 또 동양인으로 미국 의료계에 계신 건데 처음 정착하는 과정도 굉장히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언어 문제도 있고.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병원에서 이제 레지던트를 시작하는데 그게 닥터 브레벨이라고 군대 출신인데 그게 병원에서 이제 스텝으로 계시는 분이 네. 있어요. 근데 이분이 날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인사를 하는데 네. 굿모닝 닥터 브레벨이 그러면은 안 받아요. 아, 없는 사람 치고 투명 인간이에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예. 근데 일을 시킬 일이 있으면은 동료가 둘이 있어도 나한테는 시키지 않아요. 절대 안 시켜요. 네. 딴 친구한테 시켜요. 네. 근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 같으면 제가 굉장히 화났을 거예요. 어기소침하고 마음도 아프고. 근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저한테.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든. 네. 네. 그러니까 매일 같이 만나면은 나는 반가운 얼굴 닥터 브레베리, 예. 굿모닝 닥터 브레이크를 그랬단 말이에요. 예. 한 1년이 지났어요. 근데 어느 날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렇게 서 있는데 누가 이렇게 쿡 찔러서 이렇게 보니까 닥터 브레베리인 거예요. 이 친구 처음으로, 1년 만에 처음으로 날 보고 너는 오늘 아침 왜 인사 안 왔냐고 날 보고 그래요. 1년 동안을 있었군요. 1년 동안을 네. 저한테 인사를 안 받던 사람이 갑자기 예. 왜 인사를 안 하느냐는 그런 거예요. 그날 이후로 이분이 저희 놀라운 후원자가 됐어요. 미국에는 일반 외과 훈련을 받을 때 많은 인원을 뽑아서 매년 자릅니다. 원인 12명을 뽑아가지고 3명이 끝나요. 예. 근데 1년이 끝나면은 스태프들이 다 모여가 회의를 해요. 누구를 올리고 누구를 자를 것인가. 네. 근데 이분이 저한테는 아주 아버지처럼 굉장한 후원자가 돼 주셨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내 내면적인 차별 의식을 극복하지 못했다면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의식을 극복했기 때문에 네. 제가 제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었고 그분이 어떤 형태로 널 대하든지. 나한테는 문제가 안 됐으니까 그걸 통해서 아주 좋은 그 관계를 맺어가고 그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 이후로는 이제 닥터에게 인사하면 잘 받아주셨죠? 아, 그럼요. 연세가 좀 계시고 네. 그 상당한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라서 저를 예. 아들처럼 인도해 주셨죠. 그렇군요. 네. 그런 여러 가지 내적인 고민과 갈등을 극복해내게 하는 네. 것이 바로 또 신앙적인 힘으로 네. 또 바로 서실 수가 있었네요. 네. 그래서 그 제가 그렇게 훈련을 마칠 수 있었던 것들이 다 정말 얘기를 다 할 수 없지만은 네.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인도하신 그 과정이었어요. 네, 그렇군요. 지금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 박사님 인도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제 병원에서만 계신 게 아니라 중국과 북한을 또 가셔가지고 네. 또 의술로 또 이렇게 돕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1985년도에 네. 그 당시에 그 뉴욕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네. 한결같이 하고 있던 게 있었는데 그 중국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중국을 위해서? 중국을 위해서. 네. 근데 중국에 문을 열린 게제 기억에는 아마 1978년인가 9년인가 그때 문이 열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 1985년도에 제가 레전트 이제 막 끝날 때인데 네. 요청이 왔어요. 어. 그때 이제 제가 장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하는데 요청이 왔을 때 하나님 음성으로 들렸어요. 저는 네가 네 갈 길을 위해서 이렇게 예를 썼는데 네가 우선 내 일을 한번 해볼래?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정말 갈 수 없는 상황인데 가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1985년도에 처음 중국을 가기 시작해서 네. 지금까지 다니고 있어요. 아, 그래서 1년에 두 번 가서 심장 수술 해주고 그다음에 거기 있는 분들 우리 이제 집에 모셔다가 네. 훈련해서 보내면서 이제 낮에는 병원에서 훈련하고 저녁에는 제가 성경을 가르치고 아하.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데 남경에서 수십 명이 다리 갔는데요. 예. 한 명도 빠짐없이 세례를 다 받고 돌아갔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남경을 가면 몇 년 전부터는 이제 제가 가면은 거기도 수술을 잘 해가지고 지금은 1년에 2천 명이 수술을 하는 큰 병원이 됐습니다. 아. 심장 이식 수술도 하고 뭐 미국에서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수술 다 해요. 예. 그 스태프들을 다 오클랜드 데려다가 ICU 간호사 뭐 다 훈련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수술 잘하고 있는데 요즘은 가면은 저녁에 오후 4시가 되면은 컨퍼런스 룸에 다 성경을 들고 모여가지고 네. 제가 말씀을 인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의술을 통해서 네. 또 진정한 선교 역사 이루시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네요. 네. 중국뿐 아니라 또 북한에도 가신다고 들었습니다. 예, 2001년도에 이제 초청을 받고 네. 가서 거기서 심장 수술을 지금까지 돕고 있습니다. 1년에 거기도 두 번 가서 하고 그이 분들도 이제 몇 차례 저 있는데 초청해서 네. 하고 그래서 지금은 수술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물자가 좀 모자라긴 하지만은 아주 실력도 있고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최근 뭐 정치적으로도 많이 어렵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 시민권자시니까 또 이제 네. 북한에 가셔서 네. 또 이제 그런 분들을 도와주시고 수술도 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또 북핵 실험 때문에 네. 일각에서는 인도적 지원 같은 것도 하면 안 된다 또 이런 시각도 있고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만 박사님께서 또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많이 가보셨을 테니까. 저는 의사니까 네. 정치하는 것은 정치인들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을 도우라고 부르셨으니까 네. 가서 어쨌거나 도와야죠. 필요한 곳에. 그것도 우리 같은 동포고 같은 형제고 이러니까 가서 도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정치와 또 인도적인 지원을 좀 분리해서 봐야 된다. 네. 또 의사로서 네. 또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박사님께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술을 갖고 계시고 또 우리 사모님께서는 늘 가정을 오픈하우스로 열어가지고 이렇게 영혼들을 위해서 또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동역의 역사가 아름답게 또 이루어지고 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근데 이제 하시는 일이 심장 수술이시니까 네. 이게 심장을 열고 외과적인 수술을 하면 굉장히 응급 상황도 많잖아요. 네. 네, 혹시 뭐 기억나시는 환자라든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치료를 했던 뭐 그런 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너무 많죠. 예.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너 발에서 신을 벗어라. 거기는 거룩한 땅이라 예.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게 깊이 성경적으로 무슨 뜻인지 저는 알 수 없지만은 제가 깨달은 것은 제가 심장외과로 일하는 곳이 거룩한 땅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제가 수술방에 들어가는 것이나 교회당에 들어가는 곳이나 제 마음속에 거룩한 마음을 갖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이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은 이 환자의 생명이 내 손끝에 달렸는데 정말 기도하지 않고 수술할 수 없다는 그런 결론이에요. 과학적으로 배웠고 통계적으로 배웠고 학문적으로 다 배웠지만 들어가 보면은 네. 생체기 때문에 수많은 변수가 있어요. 거기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기도로서 기도하면서 그 상황을 넘긴 적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아하,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있으면 네. 우리 동료가 수술을 하는데 피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벌써 막
30분이나 피를 멈추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예. 저를 불렀어요. 네. 그래서 제가 손을 씻으면서 기도해서 하나님 보여주시고 이 손을 이용해서 치료하십시오. 그래서 들어가서 딱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아. 그래서 바늘을 한 구불 해가지고 이렇게 다 가니까 상황이 종료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는 제 동료보다 제가 뭐 신앙이 좋아서 그런 거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네. 수술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체험을 하면서 지금도 네. 살고 있어요. 그렇군요.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마음에 편안해야 되는데 심장 수술은 그렇지가 않아요. 덜을 갈 때마다 그렇군요. 그 변수에 대해서 항상 그건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심장 수술을 하러 들어간 그 장소가 하나님께서 제 손을 통해서 일하는 곳이고 또 제 직장이 환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 사역을 하고 그러는 곳 그것이 바로 저한테는 섬겨지죠. 네. 그래서 그런 태도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사님 말씀드리니까 저 역시도 이 방송 현장 자체가 네. 이 거룩한 땅으로 여기고 정말 매 순간 최선을 다해야겠구나 그런 은혜를 받습니다. 특별히 또 수술 현장 또 이게 의사들이 가르치시는 것뿐만 아니라 또 청년 사역에도 참 관심이 많으시고 네. 청년들에게 메시지를 많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뭐 메시지라기보다 네. 메시지는 더 잘 하실 분이 있겠지만 네. 제가 경험으로요 일어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그 한국 그 미국 여기 저기 한국 상황도 뭐 대동소이하지만 네. 미국에서는 통계적으로 우리 자녀들의 87%가 부모하고 고등학교까지 다닐 때까지 저기 교회를 다니던 친구들이 네. 대학을 가면서 교회를 떠납니다. 예. 87%가 아, 네.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 10장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나 양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는데 넌 나를 위해서 뭘 희생할래?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말씀이 가슴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일을 맡기시는구나. 그런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예. 나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말씀인데 양우리에 들지 않는 수많은 양떼들도 내가 불러들여서 이들로 하여금 나 이름을 부르게 하리라. 네. 그 말씀을 주시는 순간에 제가 하나님께서 뭘 해야 될 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한테 이 일을 맡기셨다는 확신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뭘 해야 될 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네. 그게 뭔가 하면은 양우리 밖에 있는 애들 불러들이. 그러니까 87%의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떠난 애들을 교회 속으로 다시 불러들여서 이제 제자를 삼겠다는 그 말씀인데 제가 그때 뭘 하고 있었냐면은 그동안에 플로리다 그 유니버시티 플로리다 제자 훈련했던 애들을 흩어진 애들을 모아가지고 기도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네. 템파, 올랜도 이런 데 가서 막 기도, 부흥을 이 젊은이들의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기도 운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이 해를 통해서 네가 이걸 해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일을 맡기신 것도 확실하고 뭘 할 것에 대한 확실한 그 마음의 것도 주시고 이래서 이제 LA에 저희 본부가 있는데 갔습니다. 가서 모든 사람을 만드는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그걸 동의를 해주셨어요. 네. 이제 차세대 선교 동원을 위해서 이제 차세대 사역으로 넘어가자. 이게 미주 의료 한인 의료 선교 협회는 1세대 한인들을 위한 선교 단체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바꾼 게 아니라 이름을 하나 더 지었습니다. 네.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Global Medical Mission Alliance라는 그 이름을 해가지고 차세대 사역을 시작했는데 지금 2년 반 됐거든요. 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어허. 대학에요 챕터가 41개가 생겼습니다. 아 그렇군요. 2년 반 사이에 예. 전국적으로 시드니, 토론토에 생기고 매달 지금 챕터들이 막 생겨나가기 시작하거든요. 질질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젊은이들의
그리고 이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수많은 의료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거기 멘토링하고 같이 이제 선교 같이 가고 이러면서 그 1.5세대, 2세대 이런 애들이 지금 막 돌아서 사역이 지금 현재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LA에 있는 그 우리 여기 잘 알려진 강윤민 목사님 교회 주일날 선교주간에 와서 설교를 부탁하셔서 가서 집회를 했거든요. 네. 말씀을 하고 났더니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파도를 일으킬 수는 없지만은 이미 파도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걸 봤으면은 네. 우리가 협력해서 그 파도를 같이 타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예.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마 목사님도 저희들이 하나님이 하는 사역이라는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래서 많은 이제 1세교회, 2세교회도 협력해서 일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지금 선교 중국과 북한뿐만 아니라 또 미국 내에 있는 전역에 또 의료 선교사들을 함께 모아서 하는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기도 제목이 많으시고 크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앞으로의 바람을 나눠주시면. 잠깐 그 뒤로 돌아가면 이 일을 제가 시작하게 된 거는 네. 제가 어느 날 환자 두 명을 수술을 했습니다. 꼭 같은 질병의 환자인데 한 환자는 굉장히 중환자였고 이쪽 환자는 경환자여서 이 경환자는 수술을 하면은 100% 회복될 걸로 생각했고 이 네. 환자는 걱정을 하고 수술을 했습니다. 같은 날. 근데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이 환자는 걱정했던 환자는 막 회복이 됐는데 이100% 회복할 일이라고 생각했던 환자는 3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연세가 63살밖에 안된 분인데 충격이 심했습니다. 이 3일 동안에 수많은 의사들을 불러서 의견을 물었는데 아무도 대답을 할수 없어요. 그래서 돌아가셨는데 저녁마다 집에 가면 뭐가 잘못됐지? 뭐가 뭐를 미스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상하게 2주가 됐는데 2주쯤 지나니까 이 질문이 하나님이 저한테 하는 영적인 질문을 돌아가요. 넌내 앞에서 뭐가 잘못됐지? 아, 하나님 보시지 않습니까? 제가 중국도 다니고 평양도 다니고 환자들하고 기도도 하고 뭐 직원들 하고 있는데 너 속을 한번 들여다봐라. 거기에 쓰레기가 가득하지 않느냐? 아,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나는 저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 역대하 7장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내 이름을 읽힌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근데 그 말씀은 저한테 속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그 아침에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 그 말씀을 주신데 그 악한 길에서 떠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뜨고 제 삶을 보게 하시는데 정말 쓰레기가 잔뜩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그때 보게 됐어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다시 일어나서 기도의 삶을 복원을 했어요. 정말 하나님께 비루지면서 기도를 하는데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시더라고요. 저는 회복의 대상인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어느 순간에 살면서 여러 가지들이 들어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시고 막 기도 삶을 살기 시작하는데 주위 그냥 가정이 변하고 사역이 변하고 막 변하고 이럴 때에 이제 이 지마 사역이 저한테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하고 한 3년 지났을 때 이제 지마 사역이 저한테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큰 오가니제이션은 궁극적으로 저는 GMI 사역은 글로벌 메디컬 미션 얼라이언스 사역은 기도 사역이라고 생각해요. 기도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70인의 기도인을 모아서 아침마다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챕터들과 일어나고 있는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은 저녁에 이렇게 누워 있으면은 생각이 너무 많아요. 복잡하잖아요. 이런 그렇죠. 오가니제이션을 움직여가고 이러는데 저한테 확신이 하나 오는 게 뭔가 하면은 제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은 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은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렇군요. 근데 제가 이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뭔가 하면은
가장 쉽고 가장 기초적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어려운 게 기도 생활인 것 같아요. 네. 주구도 안 해요. 근데 기도하는 것 외에 정말 그리스도인의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어떤 방법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제 깨달음입니다. 경험으로. 네. 그래서 주님 앞에 제가 이렇게 명함을 써면은 경력이 있겠죠. 그렇지만은 저의 아이덴티티는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순간 그게 저예요. 어떤 무슨 뭐 타이틀이라 이런 것이 아니라 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자세, 그 순간이 제 아이덴티티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우리 박사님의 삶을 얘기를 듣고 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신 사역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한편 설교를 드린 것처럼 저에게 많은 도전이 되고 저 역시도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큰 협회 일도 맡으시고 또 북한 그리고 중국의 사역도 앞으로 하셔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키시고 우리 박사님의 가정을 통해서도 더욱더 네. 많은 영혼을 살리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귀한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